세상에서 67페이지 8번 오른쪽 그림 같은 전개도로 입체 도형을 만들 때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개수 입체 도형을 만드는 모양을 대충 이렇게 다 그려줬네. 그러면 잘 봐봐. AB를 뭐라고 할수 있어? AB를 그 상위 면의 한 면이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 얘는 삼각부를 좀 자른 형태인데 삼각부를 자른 형태인데요. 잘 보시면요. 얘랑 평행하다는 걸알수 있어요. 그죠? 맞아요? 얘랑 평행하잖아. CF랑 DE랑 평행하잖아. 그러면 DE랑 닿는 점이 어디야? 닿는 변이? DE랑? 뭔 소리야, AB가 닿잖아. 아, 전개를 접었을 때. 이걸 다시 접었을 때 D랑 닿는 점이 AB야. 그래서 D랑 B랑 AB랑 만난다. 문제는 뭐죠? AB와 코인위치에 있는 모서리 있으니까요. 이걸 만약에 AB라고 이렇게 잡으면요. 평행한 애 빼고는 다 평행하고 만나는 애 빼고는 코인위치다. 그럼 얘는 만나는 애는 이렇게 만나는 거죠. 그래서 네 개가 만나고요. 평행인 애는 얘 하나야. 그러면 나머지 변에 해당되는 얘. 아이씨, 진짜 그지가 싫어. 다시. 아, 나 진짜 그럼 왜 이렇게 웃기지? 에이, 진짜. 바본가 봐. 거꾸로 볼수 있어. 그러니까, 왜 이렇게, 공감이 떨어지나?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그지? 아, 이렇게 하면 되겠네. 네, 아무튼, 여기서 AB라고 한 다음에요. AB라고 하고, AB라고 하면 얘랑 만나는 애는 얘 만나고 얘 만나고 그지? 얘 평행한다. 코인위치는 얘가 코인 아니 이건 자기 자신이고 얘가 코인위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코인위치 코인위치인 A는 3. 그러면 평행한 평면의 개수 평면은 몇 개? 평행 얘는 얘 포함된 평면이야. 그러므로 평행한 건얘 하나밖에 없어. B는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의 개수 한 점에서 만난다.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요. 요 평면. 봐봐. 이건 좀 어려워. 이 평면은 뭐 되게 많잖아. 그지?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. 한 점에서 만나려면요. 요 평면이야. 요 평면. AB는 이거니까. 여기 직선이니까. 여기 A점에서만 만나는 평면 요거 하나. 그 다음에 B점에서 만나는 평면 하나. 그리고 이 평면은 안 돼.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평면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안 돼. 하나에서 만나는 거는 두 개가 된다. 그래서 A 빼기 1 빼기 2면 4. A 빼기 B 플러스 C는 4. 4번. 뭐 뜯어?